강력해 떠오른 샛별이라고. 아, 뭐 그게 아니라 뭐. 아니, 특징하셨다면서요. 네. 오, 그 아, 저기 작년에 모 건설 노조에서 좀 여러 건설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노조 전임비나 노조 발전 기금을 강제로 이제 갈취하는. 그러니까 건강한 노조가 아니었던 모양이죠. 그렇죠.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조가 아닌 좀 돈을 주로 갈취하려는 노조였어요. 에헤. 그래가지고 사실상 유령 노조를 만든 뒤 공사 업체들을 협박해 2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노조 조합원 채용과 노조 지원비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겁니다. 그 검거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조직폭력 전력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. 이제 보통 이제 운동선수 출신, 무주심도 좀 있고, 덩치가 큰 이제. 네, 근데 실제 이제 건설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. 결국 조폭을 잡은 거네요. 아, 뭐. 와, 멋있다. 와, 강력해, 에이스. 그런 수사하기 진짜 힘들어요. 그래요? 네, 이 갈취 사건들은 사실은 갈취를 한다는 게 피해자도 약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. 신고가 안 돼. 자기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. 진술을 좀 꺼려 했어요, 많이. 그렇죠, 당연히 그렇겠지. 제가 일일이 현장 다 찾아다니면서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. 저희가 최대한 보호해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진술을 받아서. 네. 검거에 성공하셨군요. 네, 특징 받으실 만하네. 감사합니다. 진짜 힘든 수사예요.